우리 본부장님이 다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상 목사님이 이시기 전에 우리는 예배자야. 아멘. 아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시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슬퍼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능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누가 권능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권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는 이 모든 권능과 권세를 합쳐서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뭐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권세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초월할 수 있는 권세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이 세상 권세야. 공중 권세, 자본주의 권세. 모든 권력이 다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로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권능 있는 자들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옥 가는 것이 참 불쌍해서 건져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 100%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불쌍한 인생들. 하지만은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봤을 때 손바닥에 불과한 거예요. 손등이 있어야지 온전한 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죽으셨고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절대적으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그 엄청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종의 형태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낮은 자세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해.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 누구냐? 예수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해요. 예수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지옥 갈까봐 우리가 고통당할까봐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은혜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아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갑자기 타락해버렸네. 그래서 허둥지둥 해가지고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구속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구원은 목적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방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대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한계예요. 대단히 뛰어나시고 전통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구원론에 매여 있어요. 자 보세요.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 행복한 천국, 죄도 없고 고통도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야죠. 데려가시지 않아요. 바로 이 땅에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생명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천국이 좋다면은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낫죠. 근데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나는 유익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또한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오직 한 가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가로챈 사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만큼은 바로 우리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어느 상황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우랑은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왕으로 뽑았을 때 숨었어요. 뽑혔을 때 부끄러워서 숨은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한 사람.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와니까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 너를 왕되게 하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한 번만 우리 따라 할까요? 선줄로 알거든.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사실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완벽하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있다면 100%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내가 갈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낳게 하신다.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야. 완벽하다면은 아쉬운 것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뭐가 죽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네. 뭐가 죽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돼. 뭐가 죽습니까? 칼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옥상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뭘 죽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다. 내 욕심을 죽이는 것이다. 내 욕심, 내 이기심, 자존심의 자존심. 응? 조금만 찔러보면은 자존심. 팍 살아나가지고. 응? 부부싸움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응?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그 더러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움켜잡으려고 붙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텐데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찔러보면 알아요. 옆에 사람을 한번 푹 찔러보세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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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장석 장로님은 없어 그냥. 아무리 찔러봐도 반응이 없으셔. 웃으시기만 해. 그게 그 정도 돼야 돼요. 네. 응? 응?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인사도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네 인간은 왜 안 하냐? 어? 먼저 해야 되고 먼저 섬겨줘야 되고 먼저 낮아지라는 것이지 누가 응? 이 상대방이 인사해 주길 바라고 용서하길 바라고 손 붙들어 주길 바랍니까? 이 자체가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교만이라는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이런 성화 같은 거 이렇게 좀 부끄러운 데를 가려놓으셨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음?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종의 형태까지 낮아졌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거의 개미 있지, 개미. 개미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거나 그거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따위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냐 말이에요. 죽어주실 때 조롱을 당했어요, 전부 다가. 그 자존심을 세우셨다면은 우리는 인류는 다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멀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고 구원받을 우리들을 보고 다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일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가장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런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반복해. 한번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리고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돌리고 돌리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였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천사들과 같아. 그런데 되돌아서 나가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없지만 벌써 싸우기 시작해서 차에 가다가 그냥 집 가기도 전에 다 털어. 응? 그것이 이 무엇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절대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하겠습니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리러 오면은 이것이 가증한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실컷 싸우고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하고 있다면은 어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이 거룩한 옷,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구원의 첫 번째는 옷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갖고 우리 들어와야 돼요. 응? 그분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잘못 사는 거,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예배가 돼야지 됩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천사는, 잘못하면 회개가 없다. 없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는 응?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 미쁘사 예수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시지 않나 그러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엄청난 은총 중에 은총이에요. 죄를 졌어도 주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반성하고 회개는 차이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반성하죠. 나 반성해. 나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대로 왜? 피가 없으니까. 바로 피를 믿어야 돼, 피를. 예수의 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피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좌우문설주에. 또한 번제단에 피뿌림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피가 어떤 피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 피만 뽑아서도 여러분 뭐가 이렇게 귀한 것이서 살려고 그러는데 어? 자기 자식의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팔아가지고서 살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단 옷이 좋아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아도 내 자식도 일로 와라 꽉 묶어놓고선 피를 뽑아가지고선 피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 자식의 피를, 아들의 피를, 아들의 피를 팔아가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난 우리 존재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졸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이게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 예배하는 자들은 있는데 진정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배 자체가 이미 복이고요. 그것만큼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 그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장로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능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내가 예배자로서 설교가 돼야 되고 예배자로서 전도자가 되고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배자는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 너희가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욕심, 이기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원숭이 잡는 거 아시죠? 이렇게 좁은 항아리에다가 아구가 좁은데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어요. 원숭이가 뛰어놀다가 요거 봐라 쏙 집어넣어갖고 고기를 딱 잡아요. 그 잡아가지고 그거를 빼려니 빼지나 이게 쏙 들어갔는데 주먹을 쥐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안 빼지잖아요. 원숭이 잡는 사람들이 와서 막 쫓아와도 그걸 놓고 손을 빼면은 살 텐데 원숭이는 그 고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안 놓는 거야. 결국은 잡혀서 몽둥이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잡혀가서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죠. 이와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욕심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어. 자존심을 붙들고 있어. 내가 그래도 자존심 있지. 응? 자존심을 버리면 죽는 줄 알아. 응? 예, 그 더러운 자존심, 욕심, 이기심만 버리면은 우리가 살아나는데 원수는 딱 그걸 가지고선 우리를 유혹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버려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사망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버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라고 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 같다가 잘잘못을 우리 따져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봐야 된다. 이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빼두박도 못해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이 다가왔어요. 저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 요거 잘 됐다. 응?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걸로 알고 또한 저걸 놔주라 하려면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사할 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만 보지 않고 진실을 봤어요. 할렐루야.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이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응? 그 나만 자존심 세우다가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을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멸해버린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더러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어 일컬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지옥 안 가게 천국만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욕심, 이기심,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